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로 반세기 넘게 한국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미국인 선교사 오대원 목사. 그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리를낵 뉴욕 중부교회에서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북한 복음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며 한반도 전체의 복음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96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이후 통일 한국의 소명을 받고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오대원입니다. 아니면 데이비드 로스입니다. 예, 전 한국에 아주 옛날에 오래전부터 가 있었고요. 저는 61년도 저희 가족은 한국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뉴욕에 와 있는 것은 우리 북한을 위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한반도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주님의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런 겁니다. 한반도의 회복과 좀 다시 남한과 북한이 좀 다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돕고 싶고 그런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북한 교회 또 다시 살아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나는 오 목사를 비롯해 북한 지하 교회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Are You Ready?의 연출자 허원 감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북한 전문가로 활동한 백이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대표이사, 북한에 공식적으로 상주했던 첫 대한민국 국민 서훈 이화여대 교수 등의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백이찬 이사는 북한의 복음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일이 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1997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DO 금호지구 사무소 한국 대표로 북한에 상주하며 남북 문제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허원 감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교 세미나는 뉴욕에 이어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와 LA에서 잇따라 진행됩니다.